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24강 대가 와세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접속사 대부터 시작하도록 할랍니다. 이렇게 접속사는. 자, 바로 예문으로 한번 봐볼게요. I think,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문장은요, 나는 생각한다. 그 치과 의사는 근면하다. 라는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그 치과 의사가 근면하다고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다. 이 동사가 과거면 했다고, 미래면 할 거라고 이렇게. 근면하다고 생각한다. 근면했었다고 생각한다. 근면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요. 2번 갑니다. 그는 말한다. 우리에게 뭘? 그가 수리 할 거라고 그 차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운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 이제 이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를 구별하는 방법을 다음에 하겠지만 이렇게 동사 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대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죠. 이렇게 인칭대명사 뒤에 나오는 대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대시입니다. 우리 의문사 대과 관계대명사 대 구별하는 방법 했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생각했다. 뭘? 접속사 대을 생각을 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고. 그 배우가 받았다고. The best award. 최고의 상을. 자, 한번더 합니다. 그는 생각했다. 주어가 동사했다고. 그 배우가 받았다고. 2번 갑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그가 제거했다고. Fallen leaves. 떨어진 잎들을. 3번 갑니다. He told me, 그는 말했습니다. 미, 나에게죠. 동사 대, 나에게, 대절 이하를 뭐? 그 치과 의사가 똑똑했었다고. 4번. He showed us, 그는 보여줬습니다. 우리에게 뭘? 위는 여러분, 우두는 위라고 100% 똑같죠. 미래. 그가 수리할 거라는 걸. 수리할 것이라고. 뭐야? The vehicle, 그 차량을. 한번 더. 그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가 차량을 수리할 거라고 된다. 자, 5번으로 내려옵니다. Americans. 미국인들은 단지 먹습니다.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먹다. 쿠키하고 and 캔디를. 캔디를.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만 하나 더 붙여놨네요.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인들이 단지 먹는다라고. 쿠키와 캔디를. 7번 갑니다. Volcano, 화산이 in the sea, 바다에 있는 was erupting, 폭발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이걸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뒤로 옮겨놨어. They saw, 그들은 보았습니다. A volcano, 볼케이노가 바다에 있는 was erupting, 분출하고 있는 것을. 9번 갑니다. He said, 그는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자,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뭔마 하는 것은이야. 이게요.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자,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 이걸 합쳐놓은 거야. 그는 말한다.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15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꾸준히 여러분이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반복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what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hat이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화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석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무엇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화선, 중 2, 3학년만 돼도 화선 것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 화선 어떨 때 무엇으로 쓰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ask나 no나 또는 뒤에 question mark가 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 전부 다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밑에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The honest girl, 그 정직한 소녀는 didn't ask, 묻지 않았다. ask 보이죠? 묻지 않았다. 나에게. 이때는 무엇, 을이죠. 무엇을. 그 다음에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이건 무엇을 내가 사야만 했는지. 앞에 나온 동사 ask나 no. 그러면 what, 무엇. 근데 여러분, 이렇게 2번처럼 이렇게 what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퀘스천 마크가 없으면 이때 what은 것입니다. 것. 것은. 내가. 자,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그것은 내가 사야만 하는.
자전거가 아니라, 아니, 차가 아니라 자전거다.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P다. 자, 이걸 그대로 머리에 심어 두시고, 여러분, 이거, Ask나 No 퀘스천 마크 주의하면서 밑에 해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럼 무엇이다? 무엇이 도와주었니?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PT 봉선생 구문독해 책이. 2번 갑니다. 왓으로 시작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다?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help. 투 스터디 동사가 아니다. 이즈가 두 번째 동사다. 앞에까지 이렇게. 그것은 도와준 것은 네가 공부하도록 영어를. 나데이 법비 그가 아니라 너의 선생님이다. 왓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럼 무엇이다? 무엇이 만들었니? 나를 쓸. 자, 4번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4번. 자, 왓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그것은 만든 나를 슬프게. 영화이다. 내가 보았던 어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No 뒤에 나오는 what은 무엇이냐? 무엇?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이때 what은 을로 해석한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지 in the yard. 마당에서. 자, what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그것은 중요한. 그것은 중요한.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자, 왓으로 시작을 했다.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그것은 만든 네가 행복하게. 다시요. 그것은 만든 너를 행복하게. 나도 네 버들스비 A가 아니라 B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왓으로 시작했다. 뒤에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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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그것은 좋은 in your house 너의 집에서 can be bad 나쁠 수가 있습니다. In my house 나의 집에서는 to know 아는 것은 자 to 명사로 시작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아는 것은 know 뒤에 나오는 무엇 동사 하나 왔으니까 이건 늙은이가 아 늙은이가 무엇이 좋은지 아는 것은 in my country 시골이죠. 또는 나라죠. 나의 시골에서 is hard 힘들다. 아는 것은 무엇이 좋은지 in my country 나의 시골에서 어렵다. 자, 왓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와 좋은 것은 in your house 너의 집에서 Can be bad 나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in his house 그의 집에 4페이지로 내려와가지고요.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머리에 딱 왓의 두 가지 해석 딱 머리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he didn't tell us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대절이 남았잖아요. 이게 주어져. 그 책에 매우 쓸모없다라고. 2번 갑니다. 자, 이 문장이죠. 그들은 나의 학생들입니다. 자, I, 나는 말했습니다. To them. 그들에게 뭘? 그들이 나의 학생들이었다고. 어떤 학생이죠? 관계대명사 who. 오는 종종 came to see me. 온 나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끝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 female, 여성은 told,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대처 이하를 말했다고. 그 신사가. 게이브 주었다고 그녀에게 더 펜스를 주어 동사 대 대절 연습하고 있죠 이렇게요 자 왓이 나왔네 왓으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 있다 없다 없다 가르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것이죠 서프라이즈 누구누구 놀라게 하답니다 여러분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였다. 자, 왓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가로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것은 그 정치인이 말한
is be different from 다르다. 다르다. 것과 것과 그가 하는 것과. 생각했던 이 5번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만 이렇게 새로이 붙였습니다. 이렇게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6번. 자, nobody tells us.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치인이 말한 것이 다르다고. 것과 그가 한. 자, 와스로 시작했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로를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자, 것은, 자, 주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나오는 what은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것은 모든 human beings, 인간이 원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길게, 그리고 안전하게. 8번 갑니다. 자, 주어동사 나왔습니다. 주어동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7km다고. From A to B, A에서 B까지죠. From the bank, 은행에서 교회까지. 이때 나오는 무슨 it, 비인칭 주어이십니다. 비인칭 주어에서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자, 연현상. 가시나무가 자, 연현상. 가격, 거리, 시간, 무게. 자연현상을 나타낼 때 나오는 is은 비인칭 주어이으로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9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뭔가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with hands. 손을 가지고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습니다. 자, 9번 문장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9번 이 문장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자, he thinks.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주어야.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 만드는 것은 쇼핑 카트를 with hands. 손으로 가지고 어렵지 않다라고. 한번 더. 그런 생각했다. 쇼핑 커튼을 만드는 것은 손으로 어렵지 않다고.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이때에 대해서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11번 갑니다. 11번 투병사로 시작했습니다. 콤마가 있다 없다? 콤마가 없다. 뭔가 하는 것은 주는 것은 나에게 것이잖아. 앞에 나오는 동사가 yes거나 no가 아니니까 것이잖아요. 주는 것은 나에게 것을 you have you own 네가 가진 것을 is quite hard 매우 힘들다. quite는 꽤 매우 이런 뜻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와스로 시작했다. 퀘스천 마크가 없다. 가로 친다, 친다, 친다. 첫 번째 동사를 전하죠.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러게. 그것은 네가 던진 것은 지금 may be needed 수동이네요. PPP 필요될지도 모른다.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 여러분 what 하고 that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what 해석이 생각만큼 쉽습니다. 근데 뭐요? 반복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3일 두고 일주일 후에 하고. 자, 이 책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알더라도 여러분, 며칠의 시간 간격을 두고 꼭다 채워 넣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는 일주일을 한달 후에 알게끔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